유류세 인하 폭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1,5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값이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임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외곽의 한 주유소입니다. 이곳은 대전 시내에서 주유비가 가장 저렴하게 형성돼 있어 이른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 시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일 싼 것 같아가지고 지금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피부적으로 화물차를 하기 때문에 더 느끼죠. 20원, 30원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0리터 이렇게 정도 넣다 보면 상당히 그게 누적되다 보면 비싸고 많이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주유소를 많이 싼 곳 휘발유 주유소를 많이 찾고 있는 편입니다. 정부의 단계적 유류세 완언이 시작되며 지역의 주유비가 인상됐습니다. 주유비가 인상되자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싼 곳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시내 곳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유류세 완언 첫날인 7일 기준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00원을 나타냈습니다. 대전 지역은 1,513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보다 높고 환원 전날보다 28원가량 오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유와 LPG도 마찬가지로 15원에서 20원가량 오른 가격대를 형성했습니다. 18년도 국가의 유류세를 감소를 해주는 바람에 유류가 안정이 됐었는데 오펠에서 감소하는 과정에 양을 줄이는 바람에 그게 오름세를 부추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과 이란이 또 무역 경쟁이 있다 보니까 또 그것도 하나의 국제의 오름세를 부추기지 않았나 그런 과정에 또 작년에 내렸던 거를 올해 19년도 5월 7일 날짜로 부여는 65원, 경유는 46원을 적용이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인하율 15%를 적용한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당시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씩 가격이 인하됐으나 정부가 7일부터 인하율을 7%로 축소 적용하면서 전국 주유비가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 쪽에서 오름세가 많이 오르는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 오르는 중에서 국제 이번에 또 중국과 또 그 무역 경쟁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그게 또 어떻게 변수가 됐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그 시장은 말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오름세 가지를 않나. 지난 2월 이후 11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 가격이 불안정세를 보이는 국제유가 탓에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25일 74달러를 기록해 올해 초 대비 20달러 이상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2주에서 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데 유류세 인하폭 축소와 동시에 폭등한 국제유가마저 반영될 경우 대전과 충청권 평균 휘발유 가격의 1,600원대 진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값싼 주유소를 찾아 떠난 시민들. 치솟는 물가에 주유비 부담까지 더해지며 서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CNB 뉴스 임성준입니다.